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CDO 콘비프 위드 어니언 해가지고 양파 제품이 들어간 소고기 요리인데요. 이거 몇 가지 먹어봤는데 뭐 술안주도 괜찮고 반찬으로 그냥 밥이나 비벼 드셔도 좋고 다들 괜찮은 제품입니다. 인터넷에서 한 3,0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요. CDO 콘드비프 어니언 소고기가 42%, 양파가 12%, 그 다음에 어디서 수입했고 175g이고요. 영양성분은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원산지는 필리핀에서 나온 거네요. 필리핀에서 나온 건데 필리핀 제품도 이렇게 뚜껑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건 원터치 캔으로 되어 있네요. 다행이다. 자, 이렇게 따서 드시게 되면 자, 이렇게 소고기 그 갈아있는 그 갈아가지고 제육처럼 만든 건데요. 나와라. 자, 이런 거 국내에서도 비슷한 거 판매는 하죠. 네. 자, 요렇게 돼 있어서 느낌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대박 같은 느낌이다 기분이 드시겠는데 자 요건 좀 기름 같은 거 굳어서 돼 있는 양파 아 요게 양파구나 조금 이따 먹어봅시다 자 요게 소고기 이렇게 갈아가지고 양념 한 거고요 그냥 이렇게 많이 짜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술안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직접 드시기도 좋을 것 같고 양파도 들어있어서 양파랑 같이 먹어보면 사각사각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 씹히는 맛 나고요 다른 제품들도 많이 먹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난 입맛에 제일 맞는 것 같다 네. 가격은 저게 좀 3,000원 정도니까 먹게 또 소고기니까요 네. 그러긴 하지만 자 그냥 위로 올려서 그냥 간단하게 먹어볼까요 자 스지처럼 부드러운 맛이 좋고요 이번에 한번 비벼서 여기다가 참기름 좀 넣고 야채 넣고 비비면 진짜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 한번 드셔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그냥 소고기 비빔밥 딱 드시기 좋은 것 같고요 이거면 뭐 한 명이 아니라 한 두 명 정도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 이 정도 3,000원이면은 뭐 소고기라서 양도 괜찮은 것 같고요 반찬으로 아이들이 놀 연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비주얼 보고 이거 뭐야 그러더니 나중엔 맛있네 잘 먹더라고요 원피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뭐 인터넷 말고도 가끔 대형마트 같은 데도 종종 이런 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기회 되시면 간단한 반찬이나 여행 같은 것도 괜찮겠죠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끝.